지난 1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이 시행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요. 상품 한도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명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조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영란법이 달라진 이후 첫 명절, 백화점은 선물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. 식사비는 3만 원, 선물은 상한액이 5만 원까지, 재료의 50% 이상이 농축수산물로 이뤄진 가공품의 상한액은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. 이에 따라 설 선물 세트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. 부정청탁금지법에 선물 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저희 백화점은 매출이 19.8% 늘었습니다. 국산 농축수산물의 매출 신장률이 전년 대비 70% 이상 신장한 걸로 굉장한 실효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금액 제한 때문에 마땅한 선물을 구입하기 어려웠던 시민들도 불편함을 덜게 됐습니다.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반겼습니다. 그전에는 굉장히 귀하신 분이나 꼭 선물을 해야 될 분이 있는데 한 5만 원 선에서 하면은 되게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좀 죄송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 10만 원 선에서 쓸 수 있으니까 되게 너무 좋았어요. 가격이 조금 올라서 두 배로 좀 올라서 선물 고르는데 조금 더 다양한 폭이 있는 것 같아요. 쉽게도 고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고르는데 너무 5만 원은 너무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고를 것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확대되니까 선물 고르는데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. 이번 김영란법 개정으로 유통업계 숨통이 트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바뀐 법만큼이나 설 명절 풍속도 달라졌습니다. CNB 뉴스 조형주입니다.